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입니다. 어제도 우리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적을 기반으로 또 명확한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들도 있었는데요. 어제 실적을 발표했던 종목과 또 좋은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 두 종목 리포트를 통해서 오늘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제 실적을 발표했던 롯데하이마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분기에 매출액은 7천억 원대로 전년 대비는 10% 정도 하락을 했지만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300억 원대를 기록하면서 이 수치로 봤을 때는 5,000%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실적이 좋았던 이유는 여러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업황 부진에도 불구하고 역성장폭이 상반기 대비는 낮아진 부분도 긍정적이었고요. 또 부진한 재고 처리, 또 마진율 개선 작업에 따라서 상품의 마진율 개선이 전분기 대비는 확대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브랜드 매출 성장이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도 현재 실적에서는 강점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더 긍정적인 부분은 바로 내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는 24년에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되면서 더 좋은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데 다가오는 온라인 사업부의 재편과 또 가전 교체 수요로 인해서 수익의 기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현재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황 부진에도 불구하고 이 롯데하이마트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먼저 구조 조정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털적으로도 오히려 개선되는 추세로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개선될 여지가 높은 만큼 일단 목표 주가는 기존 목표 주가를 유지해줬습니다. 12,000원 선 제시해줬고요. 지난 한 달 동안도 10%의 가격 상승을 보여줬는데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전날에는 좋은 호실적과 함께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12% 오르면서 1320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추가 상승이 예견됩니다. 3% 추가적으로 상승해 주면서 1650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실적 발표를 하진 않았지만 좋은 실적이 기대되는 두 번째 종목인데요. 감성 코퍼레이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웃도어 어페럴 류로 굉장히 유명해지고 있는 브랜드죠. 그중에서도 이 스노우피크 어페럴이 국내 아웃도어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제 날이 추워지고 있는 만큼 오는 3분기와 4분기의 실적 더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3분기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1,800억 원대로 전년 대비는 60%, 그리고 영업이익도 300억 원대로 전년 대비는 90% 이상의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점포당 연 매출이 이제 10억 원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이 스노우피크 어페럴 쪽에서의 매출액만 1,700억 원 이상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3분기를 기준으로 점포수 같은 경우도 130개에서 현재는 160개까지 늘어난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점포 160개의 백화점 그리고 면세점 매출의 양호한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대보다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는 부분이 이 종목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높이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긍정적인 부분은 바로 다음 달에 중국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 해외향으로는 이미 대만에서 면세점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현재 4개의 점포를 향후 60개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에 실적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내년 매출액도 올해 대비는 20%, 그리고 영업이익도 24% 올라선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증권사에서는 새로 이 종목을 편입을 하면서 목표 주가를 5,600원 선으로 현재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감성 코퍼레이션도 5% 오름세 보이면서 어제장 마무리 지었습니다. 3,370원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락 반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0.7% 하락한 3,345원 선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